안녕하세요. 날씨용 김현진입니다. 오늘 낮 동안도 청명한 가을 하늘과 함께 아침 기온보다 10도에서 15도 이상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28도, 광주 27도로 한낮에는 덥다라고 느낄 수도 있겠는데요. 때문에 일교차가 10도 이상 큰 곳이 대부분입니다. 환절기 감기 걸리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건강관리에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구름 모습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지만 경남 해안지방으로만 낮은 구름대가 끼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동해상의 중심을 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또 필리핀 마닐라 부근 육상에서는 제17호 태풍 네사시 위치해 있습니다. 강도는 강하고 크기도 중형 태풍이지만 우리나라 방향이 아닌 중국 홍콩 부근 해상으로 서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경상남북도 동해안 지방으로만 전차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8도, 강릉 25도, 광주 27도, 대구 부산 26도로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10월 1일까지는 천문조에 의해서 바닷물 높이가 높은 사리기간입니다. 해안 저지대에서는 만조시 주의를 하셔야겠고요. 제주 전해상과 남해, 동해 남부 먼바다에서는 물결이 최고 2.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또 해상에는 안개 끼는 곳도 있으니까요. 항해를 하거나 조업하는 선박들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